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5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금음 대조기는 8일부터 11일까지, 보름 대조기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금음 대조기 때에만 해수면이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은 8일부터 10일까지 해수면이 오르면서 침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9일 오전 5시 30분에 927cm의 월 최고의 측조위가 나타나면서 소래포구 인근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인천 수협 인근 저지대에서도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였습니다.